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동하던 길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 라디오 내용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북한 당국자들이 가만 있지 않겠다. 우리가 위치가 확정되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드 배치가 되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이 보이고 있는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듭니까? 저는 이 땅에 살면서도 말이 잘안 통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그 말이 왜 통하지 않는가?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천안호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촛불 시위라든지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